지금 다 마치고 잠깐 가서 기다리려고요. 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나 오늘 웬일 호방에 뭐 잘못 먹었잖아? 어머 누나, 이게 바로 누나의 건강을 생각한 진정한 도시락이에요. 애완들의 도시락과는 비교를 말아주세요, 짐승돌. 아, 어떤 걸까? 정말 기대되는데요? 우리 오빠 진짜 세상에 참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맥킨 여기다 세팅해주고 또 맥킨 여기다 세팅. 이런 저는 통 큰 닭을 준비해놨습니다. 누나가 좋아하시는 닭이니까 그거 드시고요. 이거 먹고 힘내세요. 지금까지 진짜 남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시신을 해봐야지. 와 이거 진짜 근데 좀 와일드하긴 하다. 애완돌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먹기 편하게 보내줬는데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매력이 있네요. 맛이야. 자, 다리를 뜯어가지고요. 짐승돌 스타일. 내가 짐승돌 스타일로 먹어줄게요. 이렇게 애간장을 태워야 돼. 맛있다.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먹는 거? 맛있다. 이래서 짐승돌이 절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꾸밈 없는 여자. 요즘 이런 게 트렌드거든요, 그치? 아우. 또 무엇인데요? 글쎄요. 닭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아우, 저 닭고기를 하루 24시간 다 닭고기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말이죠, 우리 예빈 씨가 두 명의 수호 천사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네. 예빈 씨에게 직접 힌트를 드리려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다시 우리 예빈 씨 대기실 저기라고 하니까 네, 빨리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저 카드 좀...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제 예빈 씨 직원이 아니라서 엄청난 바보 시스템이에요. 강혜민 씨 제가 힌트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찾아왔는데요. 네. 네. 정말요? 제가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네. 강예술. 너의 진실은 내 비밀이에요. 사실 이득 씨가 강예술 씨와 촬영하고 약간 홀릭된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예술 씨! 우리 예술 선생님! 어와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우시다. 우리 예솔씨한테는 아 누굽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얘기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내가 지금 이제 강예민, 강예솔 이게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강예민 씨죠? 예, 강예빈입니다. 그렇습니다, 빈 씨.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네. 강예빈, 너의 진실을 보여줘. 네. 적응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강예민 씨의 너의 진실을 보여줘. 네, 저의 진실. 예, 저희 여기 같은 보시면은 네. 거짓말 탐지기. 아, NIS에서 국정 수사원에서 네. 유용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떨리네요. 네. 정말 진실만을 말씀하실 때 네. 전기에 오르지 않고요. 네. 거짓을 말씀하실지 이 기가 예민 씨께. 정말요? 반전을. 아, 진짜요? 그런 느낌인데.
자, 질문 들어갑니다. 네. 자, 남자를 볼 때. 네. 네. 성격을 제일 먼저 본다. 맞다, 아니다. 맞다. 맞다, 성격을 제일 먼저 본다. 성격을 제일 먼저 본다고 하셨어요. 자, 맞다. 네, 우리 거짓말 탐지기가 과연. 잠깐만. 예, 자. 어,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잘 되는 거 맞나요? 재민 씨, 네. 거짓말 하셨죠? 거짓말 하셨죠? 실험해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안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이특 씨. 예. 성격. 어, 여자를 먼저 볼 때, 예. 어, 몸매를 먼저 본다. 아, 몸매를 안 보죠, 저는. 몸매를 안 보죠. 성격을 먼저 본다. 좀 이상하다. 예빈 씨, 왜 손으로 봤어요? 제가. 네, 잠깐만, 잠깐만, 보세요. 지금 제가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 자, 우리 매니저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떨린다, 이거.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대한민국 여자 연예인은 강림입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맞다, 자, 과연!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다 같이 이게 지금 짜고 하는 게 아니고 신기하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질문. 근데 두 분보다 질문 나한테 해요. 2등 예선에게 더 관심이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과연 있다. 잠깐 여기서 있다. 오히려 잠깐만요. 아, 예빈 씨, 나 이렇게 솔직하신 분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인 거죠. 우리 이태 씨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강예빈 씨가 강예솔 씨보다 더 마음에 든다. 머리머리도 강예빈 씨가 최고죠. 강예빈! 강예솔 씨보다 강예빈. 강예빈 씨! 강예빈 씨! 강예빈 씨! 정말, 예, 진실만을 말하는 과거 탐지기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강예빈 씨가 최고죠. 예. 일단은, 네네. 모든 질문에 정말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진실만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힌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와우! 아, 잠깐만. 이거 보면은, 다니엘 예빈 씨가. 승빈 씨 무슨 힌트인 거 저도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 사진 안에 이거에 대해 엄청난 힌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은 기간 동안 꼭 활약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러브 추격자 파이팅! 강림민 파이팅! 그녀가 생각하는 아이돌의 정체는 파이팅! 외국인 파랑머리 가수. 그녀만을 위한 꿈 같은 이벤트 잠시 후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강예빈 앞에 나타난 의문의 두 아이돌. 그녀를 위해선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한다. 그녀만 행복할 수 있다면. 대한도라고 지금 팬들 때문에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강예빈이야. 짐승 돌이랑 애완돌이 지금 뭔 저는, 돌들이 이렇게 많아? 둘이 붙었어 나한테. 귀신도 아니고 붙었어? 근데 힌트가 이거래요. 힌트가 이거야? 힌트가 이건데 도대체 힌트가 없어. 외국인이니까 블랑카. 블랑카. 짤장이 나빠요. 요즘 이 분들이 대세잖아요. 요즘 인기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목소리 듣는데 아이돌 같았어. 요즘에 그러면은 외국인 친구들도 아이돌 많이 하잖아. 아! 맞다. 니쿤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이름이 뭐야? 다니엘이니. 벌거션에 다니엘이 있잖아. 어. 최다니엘. 아, 정말? 걔 본명이 다니엘이야. 맞아, 최다니엘이야. 최다니엘. 드라마 본명이 다니엘이야. 맞아. 최다니엘. 그리고 또 나라에 빈이라는 애 있는 거 아니야? 빈 있어요. 노라조의 조빈. 조빈 씨.
그냥 자기 말로는 자기가 아이돌이라고 그랬던데? 최장희 씨랑 노라조의 조리 씨. 아니네요. 아 여기는 우리 팀이잖아. 팀이에요. 이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친구 정말 괜찮아. 네 정말 어, 잘생겼어. 어 인기 어. 진짜 많아요. 어 지금 예빈 누나가 알면 안 돼요. 알면 질투하니까요. 누나 그래도 제 마음은 누나한테 가 있어요. 일본から 来ました. 다루메시아 인기 ありますよ 일본でも. 曲もとてもいいからだと思います。ファイティング。 예빈 씨. 네. 지금 힌트를 또 보내왔어요. 아 그래 그러세요? 네네 네. 남자분 두 분 중에 한 분에 대한 힌트예요. 아 네. 아 정말요? 네네. 네. 와. 어? 뭐예요? 이게 힌트예요? 면봉이잖아요. 이게 힌트라고요? 네. 이게 뭐지? 면봉.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어렵게 알려주다니. 그래도 내가 궁금하니까 꼭 찾고 말겠어. 뭐가 있지? 왜 안에 뭐 써있는 거 있나? 어? 뭐 묻었어요. 1. 이거 그린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이게 두 개 전 이걸 찾았어요. 여기에 1이랑 여기 0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하얀 거에 블랙일 수도 있는 거고 숫자 10일 수도 있는 거고 이름이 0일? 강아지 쓰고 왔을 때 있잖아요. 인형 쓰고 왔을 때 제가 살짝 봤는데 파란 머리였었어요. 그러니까 파란 머리 가수, 파란 머리 아이돌. 한번 찾아봐야겠다. 금지된 사랑 0일 거 FT 아일랜드인가 봐. FT 아일랜드인 것 같은데? 파랑 머리 싸이 파랑 머리 김정훈. 김정훈은 아니라고요. 1은 뭘까요? 아 궁금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네, 문자 왔다. 어, 문자 왔어요. 누나 이제 만날 시간이에요. 용산역으로 오세요. 마음은 정하셨나요? 애완도를 택하자니 짐승돌이 너무 끌리고 짐승돌을 택하자니 애완돌이 너무 미안하고. 두 분 뭐하고 계세요? 어, 지금 저희 둘이 네. 힘을 합쳐서 네, 같이 힘을 싸서 이벤트를 특별한 이벤트 예빈 누나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거기 준비를 이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춤추세요. 아, 춤추세요. 아, 춤추세요. 긴장 안 되세요? 긴장돼요. 어, 어떡해. 어떻게 넘어갈 것 같아. 떨려서.